술을 삼겨 기륭을 점치고 구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무당. 우리나라 역사상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서도 박수무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수무당이란 신들린 남자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남자로서 무당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왜 박수무당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하늘을 대신해 인간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준다는 무속입니다. 이들 중 남자의 몸으로 신을 받들어 그 길을 걷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가야 된다.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였죠. 일명 박수, 박사, 활행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남자 무당.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닥친 신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 중북부 지방에 신들린 남자 무당을 일컫는 일명 박수 무당. 이들이 굿을 할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하여 남복을 그대로 입는 제주의 남자 무당들과 차이를 보인다. 치마는 이제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몸주가 교차되잖아요. 그 여자가 올 수도 있고 남자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 신령님 놀 때 바지 입고 여자 저 입을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박수무당의 수는 매우 적다. 그만큼 그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일쑤인데. 무속인이 된다는 게 옛부터 어른들 말씀하시기 무속인은 무당들 만신들은 여자 치마 폭로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로서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속 생활하기가 조금 쉬운 건 아니죠. 힘이 든 점도 많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내려진 신내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남자. 우리는 박수무당의 길을 걸은 지 15년이 되었다는 사례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괜히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고 며칠 동안 알아눕고 막 그랬던,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무속인 생활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주위에 성당 다니시는 분 권유로다가 한번 이거를 접으셨죠. 접으셨었는데 중간에 풍파가 많았죠. 신명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으로 풍파도 맞고 재산으로도 그렇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심도 깊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속인이 되더라고요. 그 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집과 멀리 떨어져 신당을 찾았다는 은행 박수. 아빠니까 남자로서 이렇게 여자를 맞춰줄 수가 없을 때 그때 좀 힘을. 오늘은 황해도 굿이 있는 날. 아침 일찍부터 굿 준비로 모두들 분주한데, 전통 방식대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채 흥을 돋우기 시작하는 박수무당 김기철. 신청울림, 상산맞이, 초감은 거리 등의 간단한 굿거리를 마친 후 굿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성수거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날카로운 칼날을 혀와 팔 위로 아무렇지 않게 그어대기 시작한 김기천 선생. 그 후 그는 높은 작두 위로 올라가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자 무당과 다름없는 신명으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김기천 선생. 그는 박수 무당이 된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데. 3년 동안을 무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 눌룸, 저 좌정 굿을 3년 동안을 했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팔자다 보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에서는 안 될 그런 사주다 보면은 어떻게 그 길을 피해 간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였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무당의 길. 눌림 굿을 하면서 신을 쫓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데,
이처럼 계속되는 신의 부름으로 인해 3개월 전부터 박수무당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최영 씨를 만나보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다는 최영 씨. 정신병원까지 가보았지만 그의 병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때부터인가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이혼이라는 가정의 불화까지 겪게 되었다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는 이제 얼마 못 살았어요. 이제 애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서 이제 애 낳고서 이제 얼마 못 살고서 이제 헤어지고 이혼을 하고, 또 두 번째 여자하고도 또 이상하게 저는 결혼만 하면은 애가 금방 들어서서 이제 낳고서도 이상하게,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할아버지 조화 속인 것 같아요. 다 바람이 나서 나갔으니까 여자들이 다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 후 자신이 겪은 것이 무병임을 알게 되고 무속인의 길을 택했다는 최영 씨.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보다 나은 무속인이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많이 실패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지만 일단 주위 사람들이 또 아픔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차피 갈 길이라면은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 씨의 말처럼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20년 동안 박수무당으로서의 외길 인생을 살아온 박재균 선생. 이제 그는 자신을 신아버지로 모시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다는데, 매일 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다는 박재균 박수무당. 과연 그의 예지력은 얼마나 정확할까. 우린 그에게 담당 PD의 사주를 부탁했다. 33살이니까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26, 27 그때 결혼했어야 돼요. 그때 결혼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들어요. 생일과 이름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어디 사는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물음마저 왔다 그래서 하면 그 순간에 딱 떨어지는 생각이 이제 그 나한테 이제 뜨죠, 머리에. 그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점이라는 자체는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점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며 20년째 박수무당으로 살고 있지만 그만큼 힘든 점도 있다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무당이 되는 건 이제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갈등이 있고 뭐 심지어 뭐 왕래 안 한 기간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풀어졌죠. 하도 이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뭐 신의 일을 잘 하니까 그게 이제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박재근 박수무당. 저는 무속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하다고 봐야 돼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서 다음 세대도 무당으로 탄생하고 무당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좀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심한 편견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 이들은 박수무당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무당이 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했던 것일까? 신병을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안정을 취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그 관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내림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박수무당. 과연 그들의 말처럼 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신내림의 비밀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사실 박수 무당보다 여자 무당이 많은 이유는 남자의 몸은 주는 양의 체질이고 여자의 몸은 받는 음의 체질이기 때문에 신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건 남자이건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선령 또는 악령을 통하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